조금 먹었는데 자꾸 살이 찐다거나 할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우선 노폐물이 나가는 부위를 우선 자극합니다. 오른발을 위로 해서 예, 윗다리를 꽉 누르시고요. 양쪽 엄지손으로 타타구니 안쪽부터 꽉 눌러서 무릎을 세웁니다. 문지르면서 내려가세요. 꾹꾹 누르면 중간이 못 누르는 데가 있으니까요. 누르고 안쪽으로. 때를 밀듯이 한 지점도 놓치지 말고 밀면서 내려갑니다. 꾹꾹 누르면서 내려갑니다. 방향을 바꿉니다. 안쪽 삼각소고 라인 있는 데를 누르시고요. 밀면서 내려갑니다. 꾹꾹 밀고 밀고 한 분은 클로즈업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둘, 셋, 넷. 자, 이렇게 밀고요.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. 발바닥을 붙입니다. 자, 양쪽 엄지손으로 꽉 누르시고요.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만 해도 몸이 붓기가 빠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.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. 뼈의 안쪽에 쏙 들어가는 데를 꾹 누르시고요. 그리고 무릎을 세워요. 아니다. X자로 하는 거다. 예. 손을 X자로 하세요. 손을 X자로 하시고, 제가 만든 거 맞아요. 자, 안쪽으로 모으세요. 예, 무릎을 붙이려고 하세요. 다시. 고개도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, 그래서 도기령님 많이 도움 되실 텐데요. 무릎을 안쪽으로. 다시 밀면서 쑥 내려가서 안쪽으로. 다시 밀면서 쑥 내려가서 안쪽으로. 이것도 몸을 세우세요. 다시 밀면서 꾹 눌러서 안쪽으로. 다시 밀고 안쪽으로 꽉 누릅니다. 정강이 뼈도 측면을 누르시는데요. 다시 꾹 누르시고 안쪽으로. 꾹 눌러서 안쪽으로. 눌러서 안쪽으로. 그렇게 안 아프시죠? 자, 손을 X를 바꿔보세요. 자, 다시 꽉 눌러서 안쪽으로, 꽉 누르고 안쪽으로, 꽉 누르고 안쪽으로. 야, 다시. 이두 분은 아세요? 그러니까 아픈 게 다르시죠? 네. 멍 드실 거예요. 근데 여기가 멍 드실 거예요. 그 라인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아까 누르신 통증과 다르죠? 예. 네. 신경이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, 그래서 희진 씨가 희진 씨 정확하게 눌러서 그게 빠진 거거든요. 제가 눌러드릴 때 아마 아까 제 다리처럼 멍들 거예요.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X자로 잡고 안쪽으로 꾹 눌러서, 독일이 어머니 손이 X. 꾹 누르시고 쑥 들어가야 돼요. 손이 수영아 더 안쪽으로 쑥, 더 안쪽으로 쑥. 근육 안쪽으로 더 세게 누르셔야 돼. 저또 갈까요? 약간 누르세요. 태연이도 이거 많이 해봐. 꾹 누르고 다시 꾹 누르고 꾹 누르고. 인정이 멍 들었니? 뭐지? 멍 들었어요? 해성이 나요. 안 들었어요. 꾹 누르고 복사뼈와 뒤꿈치 사이까지 쭉 내려가시고요. 자, 팔꿈치 X자로 해서 위에 팔 누르고 아래 팔쭉 들어 올리시고요. 이제 희진씨가 가벼워지셨다는 시리즈 그대로 알려드리는 건데요. 예, 이거를 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이거보다 두세 배 늦게 하셔도 돼요. 마시면서 쭉 위로 내쉬면서 내려옵니다. 손목을 X자로 하시고 마시면서 쭉 위로. 이래서 배가 좀 들어가게 하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.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. 자, 쭉 누르시고요. 마시면서 방향 바꿀게요.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위팔 누르고 아랫팔을 버티면서 올라갑니다. 숨을 내쉬면서 왼쪽, 마시면서 정면, 내쉬면서 오른쪽, 마시면서 정면. 내쉬면서 턱을 당겨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더더더더더 꽉 누르시고요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꽉 누르시고요. 마시면서 발효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. 쥐었다 폈다. 자, 손 마디에 느낌을 잘 살펴보시고, 이렇게 하면 복부가 수축이 돼요. 팔꿈치 잡으시고 몸 앞으로, 몸 뒤로 팔 앞으로 내쉬면서 시작.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. 마시면서 안쪽에서 쭉 돌려서 위로.
꼴뼈 더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마시면서 더 위로 드세요. 내쉬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팔꿈치 쭉 늘려서 내쉬면서 팔꿈치를 더더더 구부리시고 마시면서 펴니다.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. 내쉬면서 최대한 쭉 마시면서 가로갑니다. 손 잡으시고 팔 앞으로 몸 뒤로 내쉬면서 최대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더 늘리시고 마시고 내쉽니다. 마시면서 쭉더 위로 윗골까지 완전히 늘어나게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왼쪽 마시면서 더 위로 늘리세요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팔꿈치는 몸통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마시면서 가려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쥐었다 폈다 하면 훨씬 좀 부드러워지고요. 뒤에서 팔꿈치를 잡고 팔꿈치를 잡아서 위로 들고 뒤로 당겨요. 자,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안쪽 바깥쪽 바깥쪽. 자, 쭉 위로 들고 뒤로 당겨요.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바깥쪽 안쪽 안쪽. 손목 잡으시고 쭉 위로 더 뒤로 더더더더더 올리시고요. 안쪽, 더 뒤로, 더 위로, 더 뒤로 내쉬고 마시면서 더 손목 돌리세요. 하나, 넷, 하나, 네, 방향 바꾸세요. 잡으시고 뒤로 늘리고 안쪽, 바깥쪽, 바깥쪽 돌리세요. 둘, 셋, 하나.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. 허벅지 안쪽끼리 밀고 무릎뼈끼리 밀고 복사뼈끼리 밀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팔도 뒤로 뼈 허벅지 붙이세요. 허벅지 붙이고 무릎뼈 더 미세요. 더 마시고 내쉬고 위아래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 정도만 매일 하셔도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이제 그 오늘 이완하실 건데 끄고 7분 안에 해서 이게 7분 안에.